마마무처럼 꾸준히 내는 음반마다 다 히트를 하는 여성 그룹이 잘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여자 팬도 많고. 그래서 마마무만이 가지는 그런 차별점이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헤드셋을 끼우시고 춤을 뿌시겠다.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두 질문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린 이게 다르다. 어떤 점일까요? 각 그룹마다 일단 매력이나 개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마마무는 일단 무대에서 또 각자가 굉장히 그 노래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잘 살리는 법을 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을 공감해 주시면서 더 좋은 무대에서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가사에서도 뭔가 솔직하고 당당한 그런 가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 되게 아 속 시원하다 하면서 막 아 뻥 뚫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당당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당함이 밑도 끝도 없는 당당함이 아니라 실력으로 무장된 당당함이기 때문에 더 멋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가끔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니까요. 그게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주신 게 그 이번에 그 헤드셋 끼고 할 만큼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일단 저희 정말 마마무 역사상 역대급 퍼포먼스, 그냥 뭐 역대급이다 이게 아니라 네. 진짜 하면서 좀 막 약간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고일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래서 진짜 중간에 막 연습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안무를 또 정말 이제 유명하신 리아킴 선생님께서 또 안무를 맡아주셔서 너무 또 잘 짜주셔서 저희가 또 짜주신 만큼 또 잘 선보이고자 이렇게 안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김동훈 프로듀서님께서 아 이거는 핸드마이크로 안 된다. 네. 너희들의 모든 걸 보여주려면 이 헤드셋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다들 어떡하지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걱정을 엄청 했는데 네. 또 해보니까 되게 새롭고 뭔가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다 앞서서 보여줬던 마마무 말고 또 다른 점을 보여주자라는 게 이번에 또 목표였기 때문에 네. 저희도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참 워낙에 다채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더 이상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너무 멋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시험에서 우승하셨는데 우승 소감이랑 뭐 컴백쇼는 뭐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기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우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예상밖의 결과여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동안 멤버들도 그렇고 너무 고생해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뭔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 경험이었고 또 컴백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하고 싶어서 이제 아직은 준비 중에 있고요. 뭐 정말 퀄리티 있게 아주 멋지게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지라 바로 컴백쇼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을 모았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앨범 활동을 좀 마무리할 때쯤부터 이렇게 준비가 시작되겠군요. 나중에 저희 다시 컴백을 다음에 컴백할 때 네, 저희가 잘 만들어서 멋있게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네. 아직 기간은 미확정입니다. 아,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여기 질문하셨던 기대 포인트도 지금은 대답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겠네요. 네, 일단 포인트를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께 수능날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컴백을 하셨을 텐데 혹시 수능날을 노려서 컴백을 하셨는지 수능날로 컴백이 뭐 잡힌 이유나 뭐 잡히게 된 그것을 알았을 때 뭐 멤버들의 마음이랑 특히 가사를 들어보니까 약간 수능 끝난 수험생들 때 약간 위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멤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명이 네 가지 우주를 했으니까 제1우주 말고 각각 세 가지 컨셉이 더 추가로 있었잖아요. 뭐 공주라든지 뭐 락스타 뭐 뮤비컴퓨터 여러 가지 안무가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멤버별로 그 1우주 말고 나머지 세 가지 컨셉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컨셉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아 수능날 우주기야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또 이제 날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정하신 분들이 또 따로 계시니까 아니 그분을 욕되게 하려는 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 의도치 않게 이게 날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시험 잘 딱 마치고 나오셔서 신나게 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오늘 수능이 5시 40분에 끝나거든요. 6시에 음원 공개가 되니까 나오면서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스밍을 시원한 마음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 당당하게 힙하게 위로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노래를 꼭 막 지금 빨리 안 들어도 되니까요. 네. 푹 쉬시다가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설정하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주신 게 네 가지 우주 중에서 나머지 컨셉 어떤 게 마음에 드냐고 물으셨어요. 각자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세 컨셉 다 좋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엄마 컨셉이 조금, 왜냐면 이제 뭐 대통령 컨셉이나 뮤지컬 배우 컨셉은 저 혼자서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엄마 컨셉은 아이와 함께 해야 했던 장면들이잖아요. 그 엄마 씬을 제일 길게 찍었는데 혼이 빠져가지고 끝나고 다시 한번 세상 엄마랑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또 우리 휘 씨는요? 저는 이제 환경운동가 그래요? 네.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뭐 의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제가 더 표현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좀 나라에 되게 좋은 일을 하는 네. 좋은 역할이 된 기분이었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또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새로운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새로우니까. 솔라 씨는요? 저는 락스타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락스타를 사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그냥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 저의 모든 꿈을 펼친 게 락스타였거든요. 이번 네. 뮤비에서 진짜 다들 되게 말렸어요. 그런 컨셉을 네. 근데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을 피워서 하게 됐는데 되게 마음에 들게 또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문별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CEO라는 직업은 저의 정말 미래의 꿈을 진짜요? 방황을 하면서 이뤄본 거예요. 근데 경찰관 말고 그것도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원래 가수의 꿈이 아니라 네. 뭔가 이제 어떤 가수를 양성하고 엔터테인먼트 이제 CEO가 되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마마무의 덕을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나중에 또 나이가 또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아이돌도 한번 키워보고 네. 저희 대표님 자리에 제가 앉아보는 그런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네 명의 대답이 다 진짜 각각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는데요. 자, 또 다른 질문 마마무 하면 항상 이제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계속 이제 같은 얘기 나왔는데 화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항에서 또 속옷 안 입은 장면을 또 화제도 모았고 그런데 이런 아니고요. 네. 네. 좀 이렇게 뭐 다른 걸그룹들이랑 다른 이런 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멤버들이 좀 성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하진 않았는데 남들이 우리를 좀 당당하다 이렇게 보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화사 씨가 답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걸 의식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뭔가 가식적인 게 티가 나고 이렇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제가 막 노리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고
오히려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여주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두 분의 다 의견들이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래도 좀 내가 좀 편하게 하고 해도 많은 분들이 다 막 어 이거 아니야 이러지는 않구나 라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네. 네. 답이 되셨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당당함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라 씨.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뭐 쟤는 당당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냥 말 안 해도 당당하다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어 쟤 되게 당당한 애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스스로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뭐 잘못한 일이 아니면은 다 되게 즐겁게 하고 그 모습이 또 당당해 보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도 당당하게 봐주시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이 그대로 담긴 이번 앨범이 그래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방금 나왔던 질문하고 좀 결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힙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듣다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가사집을 다시 한번 봤더니 아마 이게 화사 씨가 쓰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논란이 되는 나의 패션? 아, 그저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아마 싸비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사 부분이 아마 이제 앞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아니면 대중이 보는 시선에 대한 또 마마보면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사가 혹시 멤버들이 쓴 거라면 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게 나름대로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힙의 가사와 주제와 좀 연결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지난 공백 사이에 5년 활동을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5년이면 어떻게 보면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이 오르는 시기도 하고 실제로 마마무는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또 후배 가수들 경우에도 굉장히 마마무를 롤모델로 살고 있는 팀들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좀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스타일의 그런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걸그룹이라고 하면 획일적인 이미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마마무라고 하면 좀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좀 멤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또 후배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5년을 맞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 아니면 좀 이렇게 또 좀 약간 정점을 향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좀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이 화사 씨가 쓴 부분 맞아요? 아니요, 그 후렴 부분은 제가 쓰지는 않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저희에 되게 가깝게 계시는 분이라서 네. 저희의 행동과 뭔가 표정과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얻으세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해보자 해서 그 부분에 가사를 넣게 되었던 거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거를 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힙에서 그러니까 뭔가 남의 눈치를 보다 보면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되게 존재하더라고요.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근데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당당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저는 다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그 걸그룹 활동 5년 차의 책임감에 대한 거였거든요. 책임감.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데 벌써 5년이나 됐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항상 마마무를 저도 마마무를 하면서 너무 하루하루가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저희랑 같이 같은 마음으로 또 즐겨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일 수도 있겠죠. 더 좋은 모습과 좋은 노래와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득 담은 노래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질문을 드립니다. 마마무가 이번에 플레이 우주 컨셉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이게 이전 앨범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랑 뭐 이게 약간 시리즈의 시작 같은 느낌이었는데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고요. 또 데뷔 5년 됐고 6년차 되셨는데 데뷔 후에 텐텐대로 먹고 있는데 또 새로운 수식어 좀 기대하시는 거 있다면 어떤 거 원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포시즌 포컬러가 시리즈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시리즈가 계획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우선 아까 차이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를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그거는 좀 각자의 마마무 멤버 각자의 개성과 또 저희 마마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은 프로젝트였고 이번 이제 시리즈 이번 앨범부터는 뭔가 힙 가사처럼 뭔가 자기 자신 자체가 멋이고 아름다움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세상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노래에 많이 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포시즌 포컬러 같은 시리즈는 아닌 건가요? 그쵸,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 이제 끝이 났고 네, 다른 시리즈는 아니고 이제 포엠이라는 또 새로운 시작을 또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포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우주 해가지고 이 평행 우주 컨셉 프로젝트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4개를 네. 네 개를 낸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가지만, 네 가지 다 또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이제 포엠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주신 게 이번에 기대하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느냐라는 거였는데요. 혹시 있나요? 저희는 네, 저희한테 항상 붙여주시는 믿든만무라는 이제 수식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그거를 막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또 많은 분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쟤는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네. 좀 전통을 살려서 네. 믿든만무로 모든 게 전통적인 게 더 좋은 거니까 네. 믿든만무가 마마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듯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무무들이 지어주는 수식어가 있지 않을까 네. 또 기대를 해봐요. 오늘 정말 우리 기자님들 많은 관심과 또 기대를 가지고 주신 질문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마무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리얼리티 인 블랙의 쇼케이스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6시에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됩니다. 가시는 길에 스트리밍 잊지 말아주시고요. 멋진 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마무 멤버들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과 포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우선은 이렇게 기자님들이 많은 기자님들이도 오늘 되게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좀 되게 감동받았던 게 전에 기자님들을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진지하시잖아요. 기자님들이 네. 쇼케이스 장에 항상 근데 저는 오늘 좀 와서 기자님들이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되게 막 들어주시고 막 같이 막 웃고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네. 보고 살짝 좀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마마무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3년 9개월 만에 정규 앨범 나온 만큼 노래도 스트리밍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예쁜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때 그 기자분들이 지금 오신 기자분들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마마무에 대한 애정이 커지셨다는 애비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영상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진행의 이지혜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세 마마무 마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